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사실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 멈추지 않고요. 금리 올라간다는 이유 때문에 주가가 가지를 못했죠. 어쨌든 며칠 동안 지금 하나, 둘, 셋, 넷. 그래도 양봉을 내놨으니까 내일은 올라가지 않을까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4일째 떨어졌는데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오늘 양봉 추세는 아직 살려놓지 못해가지고요. 지금 이게 넘어가져야 되는데 아직 그죠. 캔들도 못 넘어가고 이게 넘어가져야 되는데 넘어가질 못했다. 좀 안타깝죠. 이게 멋있게 넘어가져야 되는데 넘어가질 못해서 그죠. 조금은 추세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시장이 이 그죠. 이 캔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나오질 못하고 있어서 아직은 시장이 옆으로도 횡보하지 않을까. 등락을 하면서 횡보하지 않을까. 이 박스를 넘어가는,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박스를 넘어가면 역시 추세를 살려놓는 게 아닌가. 이럴 때까지는 좀 추세가 옆으로도 등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차트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뭐 차트가 전적으로 100%는 아닌데 차트상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면 60일 추세선을 돌파하고 하향 추세선을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위해서는 좀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오늘은 뭐 그죠? 전기차가 어제 금요일 날 지금 이 테슬라가 한번 볼까요? 테슬라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테슬라가 오늘 조정받았죠. 테슬라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2차 전지가 금요일 날 전부 양봉을 했다가 오늘은 중국의 전기차 관련주가 록다운 영향으로 중국 전기차 일제히 급락하면서 국내 소재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뭐 워낙 급등 나갔으니까 좀 조정을 받은 거라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뭐 중국이 뭐 떨어졌다 그래서 우리도 떨어져야 되는 이유는 저는 뭐 그죠. 기업의 실적이 괜찮게 앞으로 펀더멘털도 좋다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오늘은 국내 배터리 소재주에 대해서 전부 다 찬물을 끼얹힌 이런 상황을 벌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면서 테슬라에 이어서 니오가 조업을 중단하는 것이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고요. 그것이 산업 전체에 안 좋은 것은 좀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지수가 오늘 떨어지면서 특히 배터리 반도체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펀더멘털은 아직도 살아 있어서 일시적인 조정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비관적이진 마시고요. 잘 들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다 그쵸? 에코프로 BM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뭐 LNF는 뭐 상당히 좋은 상태에서 전고점 돌파 직전에 조정을 받은 거고요. 그죠? 조정을 받았죠. 전고점 돌파 직전에 가서 조정을 받았어요. 뭐 당연한 상승을 그동안에 많이 했죠.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으니까 당연한 조정으로 봐야 될 거고요. 에코 양극재 에코 프로비엠도 역시 심차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조정을 안 했던데 오히려 LNF가 많이 조정을 했죠.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너무 비관적으로 해서 다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갖지 마시고요. 아직 펀더멘털이 살아 있으니까 강력하게 들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아직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오늘은 뭐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 배터리 관련 종목이나 반도체 관련 특히 삼성전자가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었지만 역시 가지를 못했다.
겨우 뭐 신저가 깨고 겨우 뭐 0.15포인트 올라왔는데 이거 큰 의미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떨어지고 아직 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그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예, 하이닉스도 예, 신저가를 깬 이런 모습을 보여서 아직은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도를 감행했죠. 보시면 투자자들 보면 외인들의 매수가 매도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죠? 끊임없이 이어지고 다 이걸 누가 샀냐? 5조를 매도하는 동안 그죠? 외국인들이 지금 5조를 매도하는 동안 개인들이 7조를 사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는 뭐냐면 다시 사기 쉽지 않죠. 기관이나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기관도 많이 팔았죠. 그 입장에서 보면 한번 생각해 봐요. 개인들이 이렇게 사줘서 만약에 이거 10만 전자 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저 96,800원을 찍고 내려왔는데요. 10만 전자를 간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개미들을 이렇게 많이 샀는데 이게 지금까지 561만 명이 샀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벌어주고 기관이나 외국인 장렬하게 전사할까요? 절대 그럴 일 없죠. 자, 지수, 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서 개미들은 보면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샀습니다. 떨어질 때부터. 근데 기관 외국인을 보면, 그죠?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계속 팔았습니다. 그럼 다시 이걸 고점을 위해서 10만 전자 간다는 것으로 만약에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개미들의 무덤인데 개미들의 무덤을 갖다가 기관이나 외국인 돈 벌어주고 자기가 무덤을 팔까요? 그거 쉽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당분간 어렵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개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기관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신 사주고 니네들을 그저 구출해 주겠다. 그리고 자기네가 대신 물려라 들어갈까요? 가격을 올려서요? 그럴 가능성은 드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안 보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은 매수에 가담하지 마시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아직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누가 사는지 좀 봐야 되는데 이 투자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좀 봐줘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그냥 삼성전자는 안전해. 안전한 주식으로다가 장기 들고 와도 괜찮아 이런 생각으로 삼성전자를 사는 것 같은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사라는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신 이제 조선하고 해운주들이 나갔죠. 아직도 뭐 힘들긴 해요. 현대 미포조선. 네, 미포조선이 좀 반등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60일선 내일은 올라가겠네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저 이 정도만 저는 보라고 그랬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이죠. 내일은 전고점을 돌파하겠는데 오늘도 전고점을 거의 돌파 직전이었죠. 그래서 이 시초가를 깨고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해서 전고점을 돌파 나가는데요. 상당히 좋죠.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누구죠? 대우조선해양이나 저는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것들 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대우조선해양 예 역시 못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아마 얘들은 아마 실적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금년 말 3, 4분기 말이나 4, 4분기 정도 가야 뭔가가 실적이 반응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대중공업이나 그죠? 현대중공업 현대 미포조선 쪽을 가는 것이 실적이 더 빨리 흑자 전환으로 돌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은 그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현대중공업은 이미 전고점을 돌파 직전까지가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투자를 하시면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지금 전고점 돌파 다 왔습니다. 상당히. 그죠? 다 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아사하고 싸다고 삼성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배들이 나가면서 배 관련 종목들을 제가 소확주로다가 KF를 추천했었는데요. 아직도 얘도 또 갔다가 떨어졌는데요. 그죠? 갔다가 떨어졌습니다. KF, 그 다음에 엔진, HSD 엔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년부터 IMO의 그 탄소 배출량 규제로 가기 때문에, 그죠? 20% 감축, 그 다음 매년 2%씩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갔을 때, 이 HS 엔진이, 그죠?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요. 그죠? 엔진에 들어가는 또 케이프도, 그 조선주가 나가면 같이 나가지 않을까. 시장이 며칠 동안 떨어져서도 케이프도 떨어졌는데요. 실적은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죠? 지금 며칠 뒤에 또 같이 떨어졌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기업 분석을 보면, 좀 우량한 기업입니다. 선박용 기기를 만드는, 그죠? 실린더, 라인더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영업이익이 166억, 254억, 매출액 4,200, 4,207, 474억. 확실히 좋아지고 있죠. 이제 건조량이, 이제 조선 전방의 건조량이 늘어남으로써, 주력 실린더 라이너의 수주 부진이 이제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배가 수주가 많이 들어오면서 새롭게 나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예하고, 그 다음에 또,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HSD 엔진. 엔진의 모회사는 역시 인화전공이 인수하면서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보는 그런 투자를 하시면 편하게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비중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비중을 지켜가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좀 봅니다. 가장 이제 문제되는 게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종목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주도주는 나가겠지만 자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좋은 기업들을 사서 꾸준히 들고 가면 되는데 전부 다 이런 이제 쌍방울 그룹에 지난번에 쌍용차를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갔다가 지금 그죠 쌍용차로 가서 쌍방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본 잠식이 돼 있는 기업이죠. 이거 상한가 먹는다고 이걸 들어가가지고 그냥 부실 종목 만지지 마시고요. 저는 늘 강조하는 겁니다. 부실 종목 만지지 말자. 이건 무슨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냐? 쌍방울 도대체 무슨 쌍방울 그룹들이 도대체 뭐 돈도 못 벌고 유보율도 까먹은 종목이 뭘 어떤 걸 인수한다고 쌍용차를 인수한다고 한다고요? 그러면 산업원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다 몽탕 다 저는 뭐 별로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광님 진짜 쌍방울 그룹이 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서 쌍용 자동차가 앞으로 팔팔 날아간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을 벌을 수 있겠지만 광님도 마찬가지죠. 뭐 돈이 엄청나게 있나요? 물론 이제 사업이라는 것은 남의 돈을 빌려서 사업하는 건 맞지만 지금 현금 흐름도 너무 안 좋고요. 그죠? 현금성 자산이 733억을 들고 있지만 현금은 230억씩 적자가 나고 있어서 당기순이익이 글쎄요 이거 뭐 쌍용 어떻게 됐든 얘네 전환사채 발행하고 CW 발행하고 BW 발행해서 어떻게든지 물론 살려보려고 그러긴 하지만 여기 또 좋은 일이 벌어졌나요? 전환청구권 행사에서 그저 팔아먹고 말이죠. 주식 팔아먹어서 돈 챙기고 그런 회사가 아닌가 정확히 제가 파악이 좀 덜 되긴 했는데 그래서 너무 여기에다가 뭐 집중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광님도 역시 뭐 쌍방울 한다고 또 크 올라갔다고 쌍용차 인수한다고 그랬다 다 떨어지고 그죠. 좀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종목을 살라고 애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뒤늦게 물려가지고 개미들은 또 그죠. 개미의 무덤으로 가지 마시고 좋은 기업을 어떻게 사서 내가 돈을 벌 것이냐 이것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기업 아니다. 저는 그러죠. 좋은 기업 아니다. 마찬가지 지난번에 에디슨 에디슨 EV인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이 형편없습니다. 그러면 산업은행에서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그걸 인수해서 어떻게 사업을 벌리겠다. 그럼 쌍용차가 능력이 안 돼서 차가 안 팔리면 그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내 돈 아니죠. 이러면서 쌍방울그룹의 이 지주가 대주주가 누군가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대주주가 여기는 안 보이니까 여기를 가보겠습니다. 광림이 대주주가 19.16%, 5% 이상 주주가 최대 주주가 뭐예요? 칼라스 홀딩스잖아요. 개인이 아니에요. 그죠? 개인이 아니고 대주주가 아니잖아요. 법인으로 돼 있다는 거지. 쌍방울도 그런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 먹튀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쌍방울은 또 광림이 보유하고 있죠. 최대 주주가. 자, 법인입니다. 그럼 대표 주주인 대표 이사는 뭐 책임을 안 지죠. 잘못돼도. 자,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뭐 그다음에 유상 증자에서 신규 취득해서 또 광림에서 CB로 또 다시 차익을 실현하는 먹튀 논란. 쌍방울에서 광림의 발행은 이 그 100억 대 전환 청권 행사하면 그죠? 광림의 발행한 전환 청구 이거로다가 다 또 돈 챙기고요. 그죠? 그렇게 사업을 잘해서 정말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쌍용을 인수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항상 고민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광림도 봤고 쌍방울도 봤습니다. 다 법인으로 돼 있고 광림은 또 쌍방울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계속 연결돼서 이렇게 있다면 이런 것은 좋은 기업은 아니다. 만약에 이제 쌍용차를 인수해서 정말 잘 운영할지 그거는 두 번째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 다음에 에디슨 EV도 마찬가지죠. 누가 갖고 있나 한번 보자고요. 에디슨 EV가 대주주가 누군가 한번 보시다. 에디슨 EV 에너지 솔루션즈 19.66%입니다. 대표이사가 지금 없죠. 네. 법인으로 돼 있죠. 그럼 얘가 과연 돈을 잘 보냐. 돈을 잘 보는지 한번 봅시다. 이 쌍용차를 인수한다는데 돈 한 푼도 못 보이고 이 성장도 못하는 기업이 과연 이걸 인수해서 지금 4년 연속 그저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쌍용을 인수해서 그 빚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5년째 지금 현금으로 4년째 지금도 적자입니다. 현금성 자산 뭐 들어서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지금 갖고 있어봤자 이 빚을 이렇게 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적자 누적이기 때문에 힘들다. 둘 다 힘들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그래서 회사를 인수해서 잘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자,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기업이 부실하면 안 들어가신 것이 바람직하다. 잘못해서 물려서 이제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방법은 기업을 철저하게 재무 분석을 통해서 언제 매수할 거냐 그걸 고민해야 되지. 그런 걸 안 보고 그냥 주가만 보고 아 뭐 인수한데 뭐 그래서 좋다 해.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투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KG그룹하고 세 군데에서 지금 두 군데죠. KG그룹하고 KG그룹은 다르죠. KG이니시스 같은 경우를 한번 봐도 이런 걸 봐도 여기는 뭐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니까
영업 적자 이런 거는 뭐 전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인수한다는 셀 때문에 난리 쳤는데 이거는 정상적으로 가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만약 인수한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찬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예. 무조건 그 돈을 빌려서 운영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따라서 너무 그런 데에 몰려가지 마시고요. 진짜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우연히 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진짜 우연한 기회에 돈을 벌어주더라. 그렇죠. 아, 또 급등 나갔다가 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업을 살라고 했으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기다리고 그저 지금 하나만 아까 우리가 봤던 삼성중공업을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돈을 지금 벌어서 예 흑자 전환해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 그죠? 아직은 어렵죠. 그러니까 따라갈 필요 없다는 거죠. 적자 누적이 3년 연속 적자 누적입니다. 유벌도 까먹어서 유상증자 또 했죠. 대우조선의 양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우조선의 양도 역시 예 어떻게요? 3년이 뭐예요? 1년 내내 적자입니다. 그죠? 그럼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현대미포조선 그죠? 뭔가가 다르죠. 현대중공업 이제 나왔으니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보율도 다 까먹고 그런 기업들 그런 것들은 반자될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했으면 좋겠다.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지 기본 원칙을 몰라서 정석으로 가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자꾸만 차트로 뭐를 해보려고 그러다가 물려가지고 돈을 많이 잃게 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짧게나마 해서 어떤 종목, 조선해운주가 좀 반등을 했지만 조선주가 가니까 같이 해운주도 같이 움직였고요. 거기에 부품주들이 조금씩 소부장 기업들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잘 들고 가서 수익을 키울 것인가를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는 것이 상당히 투자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항상 그 사람의 의견을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요. 그죠? 뭐 그건 제가 됐든 다른 전문가가 됐든 관계없이 여러분이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것이 말이 많아요. 차트로만 모든 걸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재무 분석을 통해서 훌륭한 기업을 어떻게 매수해 가는지 그런 걸 하나하나 배웠으면 좋겠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